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뉴엑스에서 나온 버디고 시리즈 듀오 타임. 네, 이건 듀얼 딜레이 엔진이라고 써져 있네요. 딜레이가 두 개라는 뜻이죠. 네,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노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레벨, 그리고 여기는 이제 딜레이 성향들, 그리고 타임 리피트, 타임 리피트 두 개니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파라미터 값은 딜레이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값 매기는 게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옆에 써져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가 함께 지켜볼게요. 인풋, 인풋2, 아웃풋, 아웃풋.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도 9V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 이거 색깔이 민트색이야.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그쵸? 네, 아, 되게 예뻐요. 무게는요, 네, 430g. 똑같죠? 네. 네, 뉴엑스 시리즈, 뉴엑스에서 벌주고 시리즈, 딜레이. 네,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영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뉴엑스에서 나온 듀오 타임. 듀오 타임. 두두둥. 탁. 네. 우리 뭐, 이거, 듀오 타임도 듀오 타임으로 바꿀까? 듀오 타임즈. 네, 듀오 타임. 어, 듀오니까. 아, 둘이 하니까 듀오 타임즈. 헛소리죠? 네. 네. 자, 아, 뉴엑스의 듀오 타임은요, 디테일한 타임 설정이 가능한 스테레오 딜레이 페달이에요. 스테레오 딜레이라 그러지 말고. 네. 투 딜레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딜레이 두 개. 네, 맞아요. 네. 근데 딜레이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해요. 이걸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또 그러니까 네. 사용을 할 때는 두 가지 타입의 딜레이를 섞어서 네,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좀 디제 뭐 이렇게 네. 기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엔지니어링의 황금기였던 80년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렉 타입으로 나온 그런 딜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한 딜레이들. 그렇지. 렉시콘 델타라든지 뭐 TTC 라든지 네네 이런 애들 렉 마운트 딜레이들을 네. 되게 즐겨 사용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렉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팩트한 사이즈에 그런 렉 마운트 딜레이의 기능을 내가 들고 다니겠다라는 목적에 얘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딜레이가 렉싱콘이 얼마나냐면 말이죠. 얼마나요? 저 마크 베이스 헤드보다 커요. 아, 그렇죠. 한 이마트예요, 이마트. 이마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렉 자체가 워낙 컸고 렉 타입은 렉에 딱 있어야 멋있죠. 그걸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토가 나오죠. 못 들고 다니죠. 네. 뭐. 못 들고 다니죠. 그리고 네. 다쳐요. 그 엣지가 다 날카로워 갖고 렉 마운트에다 꽂아야지 되지. 맞아. 생으로 들고 다니면 다 다쳐요. 네. 근데 그때는 80년대는 그 렉이 있었어야 됐어. 예. 뭔가 렉 내 렉이 갖는 게 뭔가 꿈이었던. 예. 저 선배님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렉도 렉 타입. 렉의 이제 이펙트랑 이런 것만 넣으면 괜찮은데 마샬 헤드가 렉으로 나온 게 있어요. 400W짜리.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렉이, 아. 렉이 한 1톤 나가. 그치, 네. 그치. 그거 화물차에 실고 다녔잖아요. 맞아. 지금은 진짜 그런 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좀 뭐 사운드나 이런 게 진심인 뮤지션들도 렉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워낙 얘처럼 컴팩트한데 나오고. 기능적으로 충분한 충실한 그런 이펙터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자, 그 중에 하나이죠. 네, 네. 듀오 타임. 얘는요 스테레오 딜레이 페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딜레이 사운드를 다양하게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기능 알아보면. 노브 설명하면서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레벨이에요. 얘는 그냥 레벨. 어허. 루프 레벨도 있고 나중에 루프 기능도 있거든요. 루프 레벨도 되고 전체적인 레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가 딜레이 종류. 지금 다섯 가지 종류가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아날로그 딜레이, 그리고 테이베코, 디지 딜레이, 모드 딜레이, 벌브 딜레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얘는 미리 세컨드도 다 달라서 여기에 보시면 세컨드가 진짜 디테일하게 타임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타임이 따로 네. 나오네요. 위에 아래 네. 1, 2, 딜레이 1, 2가 같이 돼. 그래서 여기 타임 그냥 보면 돌아간다. 돌아가죠? 위에 게 돌아가고 여기 네. 밑에 게 돌아가고 여기 1, 2, 1, 2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요쪽 거 두 개군요.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여기 파라미터 값이 있잖아요. 예. 얘는 딜레이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매겨져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날로그 딜레이면 뎁스 예. 조정하고 뎁스를 관장하고 네. 그리고 디지 딜레이면 하드니스 뭐 여기 뭐 써 있긴 거. 써 있어요. 네. 옆에 보시면 나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써있긴 써있거든요. 여기 써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오프닝 할 때 보여드렸어요. 네, 써있으니까 여기 보시고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갖고 갖고 댕기셔도 되고요. 이거 설명서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외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딜레이 값이 우선은 어쨌든 뭐 테이프이면 뭐. 그 외의 것보단 테이프로 사용을 해서 딜레이 값 조정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네. 그 종류 안에서는 파라미터를 네, 외워주시면 되죠. 값을 정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 명기예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 테이프 보스죠? 두 개 다 보스죠? 그쵸 그쵸. 역시 보스. 버브 딜레이도 쉬머 기능. 그렇죠 그렇죠. 쉬머 기능 있고요. 잘 나왔네요. 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결 뭐 대충 지금 노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예. 밑에 보시면 풋스위치가 얘가 온이에요. 예. 네. 그리고 얘는 홀드 하면요. BPM. 네. 이렇게. 네, 타임을 탭 템포로 네, 설정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두 개 다 바뀌는데 기본값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안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탭이 계속 이렇게 하더라도 네. 이 탭으로 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 정해져 있는 값 위에 얹어진 탭이라서 어허. 값이 두 개 다 따로 설정해놨으면 값이 다르게 나갑니다. 우와. 네. 이것도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스테레오 뽑을 거면 내 메인 딜레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서브 딜레이 예. 있고 그럼 메인 딜레이 값의 탭을 설정하면 되게 편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두 개 꾹 누르면 루프. 오호. 하면 루프였을 때는 여기 레코디 플레이 여기는 이제 뭐 스탑 뭐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네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연결을 해놨습니다. 우선은 스테레오로 연결을 했어요. 스테레오 딜레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웃 원이 팬더 앰프로 갔고요. 아웃2가 마샬 앰프로 갔네요. 네. 네. 페달 보드에 스테레오 아웃풋이 되어 있는 이펙터가 있으면요. 스테레오 아웃으로 빼고요. 인 원투로 꽂아서 네. 두 개로. 네, 두 개로 더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페달 보드 자체가 모노다 하면은 인풋 원에 그냥 연결하시고 아웃만 두 개로 빼 주셔도 네, 기능을 하니까 네. 스테레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쨌든 스테레오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양쪽으로 스테레오 뽑으면 따로 분리돼서 나가거든요. 아싸. 네. 그래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들려 드릴게요. 타임 값을 지금 다르게 해 놨어요. 네, 그렇죠?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타임 값을 벌려놨습니다. 레벨 좀 올릴게요. 딜레이 레벨을 들리게. 그리고 리피트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끔 리피티도 좀 늘려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버브 리베브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버브 리베브. 와. 쉬머까지. 쉬머 포함되어 있죠. 쉬머 포함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쉬머가? 양쪽에 다 나와요. 조금씩 차이. 해봐. 다시. 오, 팬더에서 더 많이 나. 팬더에서 더 많이 나. 아, 1번. 1번에서 역시 더 많이 나네. 1번이 메인이라서 쉬머가 메인인 1번에서 훨씬 더 많이 나. 오, 신기해. 오, 저거 아날로그 딜레이 한번 가볼게요. 예. 뎁스. 오 좋다. 아 이게 공간적으로 딜레이가 완전 스테레오로 감싸니까 공간적으로 엄청 풍부한 사운드의 느낌이 나네요. 이거 너무 좋다. 그 아르페지오. 레벨 좀 줄여봐.
모노도 좋지만 역시 앰프 두 대로 쓰는 게 뭐랄까 감싸주는 게 다르군요. 네. 풍성하게 이렇게 좀 진짜 무슨 솜니불 속에 딱 이렇게 이렇게 잠자기 전에 네.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 아, 주무실 때 그렇게 주무시나. 너무 좋잖아요. 네. 또 무슨 딜레이가 있을까요? 뿅. 잘 봤습니다. 자, 지금 양쪽에 나온 딜레이 타임이 우선 다르고 스테레오로 뽑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딜레이의 그 빈 공간들이 있어요. 네. 디지털 딜레이가 굉장히 그런 빈 공간들이 들리는 게 되게 많은 건데 왜냐면 따뜻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디지털 지금 스테레오로 나오기 때문에 확 채웠어요. 빈 공간들 다 채우는 그런 좀 풍부한 사운드의 딜레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긴 하지만 스테레오 딜레이만의 매력으로 좀 과하다기보다는 뭔가 풍성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풍성한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원음이라는 것의 손실이 얘가 그렇게 많이 잡아먹진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벨이라는 노브가 있어서 사실 딜레이를 뒤로 더 뺄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일부러 좀 그 과하게 했죠? 네, 일부러 지금 저희가 들려드리려고 레벨을 한 건데 네, 이거 마스터 레벨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네, 딜레이 하지만 이제 살짝 묻히게끔 뒤에서 잠깐 그쵸. 이렇게 받쳐준 서브용 스테레오 딜레이로는 굉장히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보여드릴 건요. 병렬 연결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스테레오로 양쪽 따로따로 딜레이 소리를 다른 앰프로 들려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병렬로 따로따로 들려드린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모노로 뽑아서 직렬로 딜레이 1과 딜레이 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사운드와 네. 그리고 딜레이 1과 딜레이 2가 병렬로 연결돼서 모노로 나가는 사운드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네요. 어쨌든 두 개의 이펙터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일직선과 네. 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네, 앰프 꺼주세요. 네. 지금은 모노인, 모노아웃 그러니까 네. 모노. 이렇게 해서 지금 아웃과 인이 있으면 네. 안에 딜레이가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병렬로. 그러네. 살아있는 것 같아. 네. 사운드 굉장히 지금 분리된 네. 사운드가 앰프 하나에서 나오고 있어. 그렇죠? 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네. 하겠지만 또 바꿔볼게요. 딜레이 좀 화끈한 걸로 바꿔야겠다. 이거 화끈한 너무 거. 모드 딜레이 쉬머? 아니 그 너무 화끈. 모드 딜레이. 이거 너무 헷갈린데. 헷갈린데. 1.8 분음표로 돼 있어가지고. 1.8. 여기도 1.4 분음표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타임 자체가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 예. 네.
좋다. 오케이. 오. 됐어, 됐어. 리피트 좀 줄일게. 좀 줄일게요. 아, 예. 네. 자. 자, 지금 병렬로 아, 아 예. 모노에서 지금 병렬로 사운드. 네. 모노 한번, 모노. 예. 네. 모노 인 모노 아웃. 모두 딜레이로. 예, 모두 딜레이. 아, 한 명은 오케이. 오. 한 명을 예. 아, 둔단단다 둔단단다 하고 삐다다다 하고 다르네요. 아. 아. 아 진짜 두 개가? 어, 딜레이 두 개 진짜 켜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자, 그러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딜레이 1과 딜레이 2가 직렬로 그냥 쭉 이어가는 사운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거는 인에 꽂고요. 예. 네. 얘를 아웃풋 2에 꽂아요. 오호. 그리고 가운데 얘를 인과 인 2와 아웃 1. 원. 네. 연결. 우와. 얘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한꺼번에 들어간 거.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어. 이게 좀 진한데. 아, 저거 안 건드렸죠? 와, 이게 훨씬 이거는 뭔가 극적으로 네. 뭔가 아 기타 내 기타 사운드 솔로잉 할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와 진짜 과하네요. 네. 오, 내 예상하고 전혀 반대야. 나는 얘가 훨씬 더 정신없고 뭔가 진할 줄 알았는데 직렬이 과해. 난리가 아니야. 네. 아 얘가 묻은 다음에 얘가 덮어져서 그런가? 아 이게 같이 가니까 그런가 봐요. 거의 그냥 오, 너무 너무 신기한데? 오버드라이브 두 개 쓰는 것 같아. 오 네네네. 오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얘. 오. 직렬 소리였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어쨌든 스테레오 딜레이 계에서는 최강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각자 나와 있는 이 딜레이의 소스나 딜레이의 양도 배합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뒤에 깔리는 거나 그리고 딜레이 자체 이 레벨이 레벨이 딱 달려 있어서 네, 원음에 뭐. 감싸면서 레벨이 커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스테레오 연결할 때 사실 되게 좀 헷갈리거나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직렬, 병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듀오 얘는 듀오 타임은 그냥 일반적으로 병렬로 우선 다 진행이 된다.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짧은 잭으로 네, 직렬 연결을 해서 좀 더 과한 딜레이 사운드로 내 사운드를 좀 더 부각시킬 때 네. 네, 그때 좀 사용을 하시면 좀 색다른 사운드로 여러분들 공연장이나 레코딩에서 사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여기 USB 단자가 있어서요. 네, 가면요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다 해서 여러분들 사운드 다운받거나 아니면 여기 또 다 뭐 업데이트가 되고 네 업데이트 예, 펌웨어 예. 기능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좀 편하게 컴퓨터로도 예. 네,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평균이죠? 지금은 바야흐로 앰프 두 대의 시대. 아하 네 지금은 렉보단 컴팩트 페달이죠. 네 그렇죠. 자 점수 드릴게요. 몇 대 몇? 9.0. 네 딜레이 치고는 사실 모노를 원하시는 스테레오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근데 다른 맛의 딜레이의 스테레오 사용이 되게 어색하신 분들은 네. 사실 사운드 잡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9.5, 뭐 많게는 10을 찍고 싶지만 이제 스테레오에 적합한 에만 좀 치중된 그런 좀 딜레이인 것 같아서. 그래도 높은 점수 9점 드렸습니다. 오,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요? 퀄리티 자체가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뉴스의 벌디고 시리즈 듀오 타임 NDD6였습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UX 갈 건데 네. 얘는
아, 좀 저는 이 뉴엑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우선 높아가지고 좀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할 때마다. 이거 기대치가 안 높았다가도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확 높아져요. 네, 가격과 퀄리티, 사운드 퀄리티가 우선은 이미 평균 이상을 네. 찍으니까.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기분 좋은 페달 들과 네. 함께 네.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